여기가 포천에 있는 하늘다리입니다. 자, 비둘기낭 폭포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산 42-1번지에 있는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지금으로부터 180만 년 전에 행성된 햄무안 핵곡이 있습니다. 오늘 트레킹하고자 하는 코스는 비둘기낭 폭포와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몽우리 핵곡과 화정연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곳에 들리면 지오투어 버스를 이용하거나 트레킹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로 투어를 하시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였으나 오늘은 자동차로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둘기낭 폭포부터 시작해서 트레킹과 투어를 개마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를 보고 몽우리 핵곡하고 화정연, 여기는 포천 한탄강 햄무안 핵곡과 비둘기낭 폭포라고 되어 있네. 아, 폭포인데 폭포수는 일단 없네요. 막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에 들렸습니다. 주변을 쭉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쫙 그래서 멋지네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쳐다볼게요. 여기 저 비둘기낭 폭포 바로 앞에 왔습니다. 아, 물이 굉장히 막네요. 폭포수는 원래 여기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고 가운데 저기 하나 내려오는데 두 개 다 없고 쫙 여기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가물어서 이제 가을이라서인지 폭포수는 뭐 볼 수가 없고요. 멋집니다. 색깔이 이렇게 멋져요. 굉장히 물이 막네요. 주변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주상결리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있죠? 여기 비둘기낭 폭포이고요. 저 아래 폭포가 있고 주변에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폭포에는 이제 물이 떨어지지는 않고 소에 물이 있는 것이 이렇게 흘러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비둘기낭 폭포에서 하늘다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천 한탄강 이제 하늘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출렁다리라고 할 수 있죠.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트레킹 코스에 있는 하늘다리에 들렸습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200m이고 성인 80kg 되시는 분이 1500명 정도 동시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가운데에는 유리 잔도도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서서 저쪽에 비둘기낭 폭포 전망대 있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하늘다리에 높이는 50m 정도이고 이 다리는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상결리가 잘 이어져 있고 핵곡이 멋집니다. 아래가 유리인데 굉장히 깊어 보여. 물 내려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저 밑에. 언더니까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잔도가.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유리 잔도네요. 이제 끝에 나와 갑니다. 여기가 포천에 있는 하늘다리입니다. 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저 아래로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트레킹 코스 세 번째로 멍우리 핵곡을 찾았습니다. 멍우리 핵곡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가을 단풍이 무릇 익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멍우리 핵곡 탐방 안내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멍우리 핵곡으로 지금 오니까 여기 이제 건너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고요. 이 다리를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네요. 사실 여기 물이 많으면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저쪽에서 쭉 와서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다리를 건너서 갈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핵곡이 행성이 돼 있어요. 단풍이 또 내려가네. 낙엽. 멋집니다 여기. 주변에 핵곡들이 멋있고 다리도 멋있고 계곡이 멋있네. 멋지네요. 양쪽으로 트레킹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보시면은 멍우리 핵곡 아까 징검다리에서 쭉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요. 건너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계속 트레킹을 하고 계세요. 포천 한탄강 기질공원 트레킹 코스 네 번째로 화정연을 들렸습니다. 화정연은 중생대 백악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높이 13m의 거대한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볏짚을 쌓아놓은 듯한 형상이라 해서 화정연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화정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이고요. 물놀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바로 저기가 화정연 강의 윗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거대한 화강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모래사장이 그래도 좀 있어요. 모래가 한탄강의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저기 주상결리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죠? 그리고 그 위로, 아, 가을입니다. 단풍이 들었어요. 주상결리와 함께 나뭇잎에 단풍이 들었고요. 언덕에 올라와서 주변의 산세와 함께 화정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모습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바위에 여기 우뚝 솟은 이곳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어. 아래로 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저기 원래 옛날에 기우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 바위 위에서. 그리고 저쪽에 사람 두 사람이 있는 저 바위는 두 개가 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복주머니 같아요. 두 개의 복주머니.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바위는 오른손 같아요. 오늘은 포천 한탄강 기질공원 트레킹 코스 네 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비둘기 인왕 폭포에서 하늘다리와 멍우리 핵곡과 마지막으로 화정연까지 둘러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암벽이 멋진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